저는 이제 너무 오래된 배우기 때문에 신인 감독하고한테 굉장히 무서워요. 사실 우리가 거의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제 많이 뭐 이게 알잖아요. 쓸데없이 많이 알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데 그래서 만났어요.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어요. 나 신인 감독을 너무 싫어한다. 고생시키는 거. 너무 알기 때문에. 그냥 제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가 제 얘기 뭐 그런 거는 다 버린 지 오래됐고요.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한 부분을 내가 좋아하던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좋은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결심을 한 지는 좀 꽤 돼요.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도연이가 노리고 꼭 같이 하자고 해서 굉장히 큰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랬더니 이게 치매에 걸린 사람이 이게 좀 곤란하더라고요. 제가 이거를 치매를 감독님도 아닌데 걸려갖고 나도 안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넘어서 도연이한테 물어봤어요. 그때는 같은 연기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. 감독들은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욕이 아니야 미안해. 도연이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교환되는 소리가 사실 맨날 느닷없는 소리 잘하잖아 그냥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. 아 제가 거기서 진짜 아 그래 그렇겠다. 그 사람은 곧 치매 걸렸을 때 아마 그 현상만 아마 이제 자기가 인지하겠죠.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도연이 지도 편달하래 했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저는 신인 감독님들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됐었어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배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배우들이 다 캐스팅이 돼서 우리 감독님이 잘 소화를 하실 수 있을까 현장에서 그런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. 근데 영화를 보니까 또 감독님 나름대로 되게 고생 많으셨고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일단 시나리오 보자마자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게 잘 읽었고 그리고 되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네, 두 분의 말씀에 맞는 것이 누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력이 오래된 배우와 또 이제 첫 신인 감독과의 작업의 시작에서는 조바심 내지 않고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게 뭔가 그려내서 완벽한 자기 생각 안에서의 완벽한 뭔가를 꼭 찍고야 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만 있다면은 현장에서 배우와의 소통에 커다란 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배우 입장, 경험이 많은 배우 입장에서는 또 저 신인 감독이 어떤 사용하는 단어 속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또 차분히 봐야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좀 대담한 어떤 여유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 김 감독님은 현장에서 그런 아주 여유를 잘 보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태형의 첫 촬영에서는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태형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히 듣고 그것도 일리 있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미덕을 갖고 현장에 나타나신 신인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도 물론 대본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. 그리고 이제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께서 소설을 빌려주셨어요.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온다고, 자기만 갖고 있다고. 그거 읽고 그 소설도 너무 재밌게 보고 그 영화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아, 그래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셨구나.
그리고 아마 현장 감독님은 처음이지만 영화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냥 그 신인 감독님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이 작품만 보고 갔던 것 같습니다.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겠네. 그리고 저기 유재 선생님이 저 캐스팅 돼서 되게 좋아하셨다 그래서 했습니다. 아들로 원했어. 근데 아니 난 다 말했으니까 난 거짓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. 난 너무 늙어가 기운이 없어. 신인 감독을 만나면 너무 원하는 게 확실하고 너무 고집세기 때문에요. 우리는 너무 도구 아니에요. 감독이. 우리는 너무 난 너무 죽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지.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냈고 아주 착한 감독이라 또 걱정했어요. 저렇게 착한 감독 안 되는 게 큰일 났다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저도 감독님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. 근데 저도 신인 감독님 싫어해요. 그만하고 싶어요. 싫다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우연히가 정보를 줬어요. 촬영 나가기 전에. 근데 제가 진짜 말을 해야 돼.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찍으니까 이럴 때 좀 우리가 릴렉스하면 안 될까요? 배우들이 너무 심각해 이런 기회가 있으면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도현이가 정보를 줬답니다. 내가 나쁜 애인데 내가 어때 그 사람? 어떻게 그 사람? 너무 안정되게 신인답지 않게 너무 잘 찍고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. 알았어. 그러고 나가서 그리고 또 소문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우 수고해요. 그리고 이렇게 찍었어요. 네, 다음 신현진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사실 뭐 신인 감독님 이런 것보다도 저도 아직 뭐 그렇게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시나리오를 받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 또 여기 계신 다른 선배님들 또 가람되고 다 캐스팅된 이후여서 뭐 저는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뭐 부담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고요. 네, 그랬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조금 저는 감독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우리 같이 신인이니까 화이팅 해보자 이렇게 말해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감독님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제 정말 촬영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시나리오는 뭐 정말 강렬하고 재밌게 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할 수 있고 하니까 정말 바로 달려가서 하겠다고 했죠.